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원입니다. 네, 오늘은 며칠입니까? What day is it? It's October 17th and New Monday, everyone. 자, 새로운 한 주 야무지게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주말들은 다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제 또 한 주 시작이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 주에는 그 뭐로 시험 주거든요. 시험 주인데 뭐 솔직히 시험은 그냥 치는 거고, 네, 내일 시험 두 개인데도 시간 일단 저는 이제 강의가 이제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여러분과 아버지 공부하기 위해서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주말 다들 잘들 보내셨죠? How was your weekend, everyone? 뭐를 했는지 뭐 궁금하네. And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뭘 하셨는지 궁금한데, 아, 날씨가 이제 완전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완연한 가을이더라고. 아침에도 그래서 바람이 좀 너무 많이 불어갖고 좀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가을 분위기가 무심 풍기는 것 같아요. 어찌간 어찌됐건 간에 좋은 시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 또 계속 이렇게 영어를 열심히 해서 인생의 황금기를 다시 한번 맞이를 해야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여러분. 아, 내 생각인데 보면 좋은 시간도 다 간 것 같다. 내 생각인데 이제 좋은 시간 다 지나간 것 같다 정도 표현이 있었죠. 영어로 하게 되면은 I guess the party's over. I guess the party's over. Hey, you know what? I guess the party's over. I guess the party's over. Those were my day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야, 이제 좋은 날도 다 지나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일단 표현을 배워봤었는데, 이제 아직 우리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죠. You know, our days are yet to come, right? 그러니까 아직 우리의 그 뭐로 이제 그 황금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또 전대건 야무지게 야무지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먼저 제가 이제 그 메인에 한 이제 감사하게도 메인에 한 이틀 연속 두고 해서 이제 이후 많은 분들이 더 늘었어요. 늘었는데 이제 다 좋은데 댓글 달게 너무 많으셨어요. 네, 그쵸.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배부른 소리인데, 감사하고 배부른 소리인데, 그러니까 그 댓글이 많아져 보이게네. 이제 솔직히 이제 그때는 제가 한 번에 댓글을 몇 개를 달았냐면요, 장난 아니고 하루에 뻥 안 치고 그때 오신 날에 하루에 제가 700개인가 달았거든요. 한 번에 그래서 요즘에 제가 댓글을 잘 이게 며칠 전부터가 이제 그 못 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꼭 필요한 부분 이제 제가 당장 이제 그 뭐고 제가 근데 읽기는 다 읽거든요. 감사한 댓글, 소중한 댓글 다 읽긴 있는데, 그 이제 제때제때 이렇게 댓글을 못 달아 이렇게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제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쪽지, 네이버 쪽지 이용해 주시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제 쉽게 제가 또 이렇게 답변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도 댓글 누구도 또 안 남겨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솔직히 많이 힘들고 한데 댓글 같은 거 보고 하는 게 좀 되게 많이 힘이 되거든요. 제가 또 이렇게 강의를 찍는 목적도 목적의식 되게 한번 다시 상기시킬 수 있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I guess the parties are not over, right? 그러니까 이 좋은 날이 아직 지나가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오늘의 전대건의 문제 야무지게 시작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표현은 또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오늘 표현도 되게 관용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 한글로 대충 배우면 어떤 뜻을 배울 거냐면요, 니 당연한 걸 왜 묻노 이놈아야? 당그이지? 니 당연한 걸 왜 묻노? 당그이지? 정도의 표현을 이제 뭐로 이제 미국 아들이 의 표현한지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그이지 칸다고 carrot 뭐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일단 오늘 배울 표현 영어로 한번 수 뱉어보고 제가 한번 의미를 한번 설명해 드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한번 뱉어볼게요. 야, 그 당연한 거 알아? 당연한 거 왜 묻노? 당그이지? 영어로는요, Does a bear shit in the woods? Hey, does a bear shit in the woods? Does a bear shit in the woods? 좀만 더 천천히, a little bit slowly. Does a bear shit in the woods? Does a bear shit in the woods? 정도의 표현이, 오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This is gonna be today's expression for us to study each other, for us to study together. 자, 그래서 또 하나 볼게요. 쌤이 갑자기 욕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도 맨 처음에 이 표현을 들었을 때 욕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한번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Does a bear shit in the woods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does a bear가 does a bear, 즉 곰 한 마리가 a bear, b-e-a-r 말 그대로 곰이에요. does a bear, 곰이 있다이가 shit, s-h-i-t 이제 이게 속으로 이제 욕으로도 쓸 수 있죠. 젠장부터 해가지고 옌병 막 이런 뜻도 되고 하는데, 이게 동사로 쓰이면 어떤 뜻이냐면은 말 그대로 응가하다, 이제 대변을 보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동사로 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 두 동사니까 does가 왔잖아요. 그래서 does a bear shit까지 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곰이 응가를 누나
곰이 그 대변을 보나 정도의 표현이에요. 여기까지 하면 이해 가시나요? 어디에서? In the woods. In the woods. 자, 뒷부분에 이렇게 덩어리 잡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무라는 거 발음 한번 지금 해보실래요? 지금 MP3 들으시는 분들도 자 나무 한번 발음해보세요. 우드, 우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한 3분의 2 정도 되시네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드가 아니고 여러분 이게 원어민들 아들, 이놈 아들 그 뭐로 양놈 아들 발음대로 하면요 wood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나무들 안에 있는 거, 즉 숲속이라는 말이 in the woods 이게 아니고 in the woods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그래서 타이거 우즈가 아니고 타이거 woods 이렇게 가잖아요 발음이. 그래서 타이거 우즈 하면 제가 뭐라 될까? Tiger woods 이러거든요 발음이. 아시겠나요? 그래서 in the woods 하게 되면은 숲속에서, 즉 정의하면은 there's a bear shit. 자 곰이 응가를 하나요? 어디에서? 숲속에서 합치면은 야 곰이 숲속에서 대변을 보나? 용변을 보나? 정도 뜻인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게 뭐 어이라고 그게 왜 당근이 뜻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곰이 어디서 대변을 볼까요? 곰이 어디서 살죠? 당연히 숲속에서 살고 하면 당연히 어디서 응가를 하죠. 그 뭐 우리 공중화 장식 갈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곰은 당연히 숲속에서 응가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뜻이 뭐냐면은 당연한 걸 니 왜 물어보노 이놈아야 정도의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말로 약간 더 이렇게 풀면은 당연한 거 왜 물어보노 당그이지 정도의 표현이 된다는 거 이해 가시나요? 다시 한번 야 곰이 숲속에서 대변 본다 이가 곰이 숲속에서 대변 보지 않나? 그렇지 그렇지 그게 무슨 뜻이냐? 아 당연한 거 왜 물어보네 이 멍청아 아직도 뜻이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께서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제가 요 느낌 그대로 덩어리 짜서 한번 해볼 테니까 자 보시고 또 언제 쓰는지도 잠깐 가르쳐드리고 일단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일단 제가 덩어리 짜서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잉. 야야야 곰이 대변을 보나? 곰이 응가를 하나? There's a bear shit. 숲속에서 말이래. In the woods. 야 아우 숨차 말도 빠지세요. Sorry about it. 야 곰이 응가를 하나? 곰이 대변 보나? There's a bear shit. 숲속에서 말이래. In the woods. 당연한 거 알아? 왜 물어보노? 이렇게 하면은 One last time. 야 곰이 대변을 보나? 곰이 응가를 하나? There's a bear shit. 숲속에서 말이래. In the woods. 합치면은 There's a bear shit in the woods. There's a bear shit in the woods. 즉 표현하면은 곰이 숲속에서 대변을 보나? 우리 식으로 하게 되면은 당연한 거 왜 물어보노? 당근이지 이놈아야 정도 표현이 된다는 거. 자 이게 언제 쓰는지 제가 간단히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 친구한테 아니면 이제 중국 친구한테 우리가 짜장면을 그러니까 중국 친구가 우리 초대를 한 거야. 집에 초대하고 야 내가 짜장면 만들어 줄게 이래 말했어요. 그래갖고 내가 물어보는 거 야 짜장면 니 진짜 짜장면 만들 수 있을 줄 알아? 중국 아닌데 묻는 거니까 야 니 당연한 거 왜 물어보래 이 그지 새끼. 내가 그지 새끼야 이놈아야 내가 중국어인데 이렇게 요런 양수로 말씀하시고 싶을 때 그놈아가 이런 말할 거야. Hey, there's a bear shit in the woods. There's a bear shit in the woods. 이렇게 발음한다고. 또 한 개 더 요리를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주변에 친구가 있는데 요놈아가 요리 좀 어려운 거 뭐 있지? 팔보채 막 이런 걸 만들어준다는 거야. 요리를 정말 잘하나요? 근데 팔보채를 만들어준다고 하고 내가 놀랐고 야 니 팔보채 맹구쥐 않아? 맹구쥐 않아? 그때 이놈아가 할 수 있는 반응이 There's a bear shit in the woods. There's a bear shit in the woods. 이렇게 한다고요. 자 언제 쓰는지 이 느낌 오시나요? 그러니까는 즉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거 즉 당연히 내가 yes라고 대답할 거를 왜 물어보냐 이런 뜻이에요. 또 한 가지만 이해 오늘 더 들어볼게요. 오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 친구가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래요. 야야야 니네 수능 꼭 쳐야 되나? 이렇게 그 누나가 우리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우리 고등학생들이랑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참네. 야 연마 야 There's a bear shit in the woods.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당연한 거 왜 물어보네 그지야. 이래 물어보면 된다고요. 곰이 숲속에서 똥 싸나? 당연하지. 그 당연한 거 왜 물어보면 당근이지. 요 뜻이 된다는 거. There's a bear shit in the woods.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 가시죠? 그래서 발음한 게 팁 잡아드리면요 여러분 원래 there's a bear shit in the woods 끊어서 하면 이렇게 되는데 요놈아가 더 연음이 되면은 shit in이 연음되면 shit in. There's a bear shit in the woods. There's a bear shit in the woods. 이렇게까지도 연음이 된다는 거. 두 번째 포인트
나무라는 발음이 우즈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즈 우랑 으랑 중간에 약간 찐따 같은 발음 우즈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 요 발음도 팁 반드시 잡아가시면서 여러분들 팁으로 야무지게 여러분들 턴을 한번 야무지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There's a bear shit in the woods 이렇게 느낀 거대로 덩어리 그대로 잘라드릴게요. 갑니다. 준비하시고 Are you guys ready? 갑니다. 야야야 곰이 있다 아이가 곰이 대변을 보나? 숲속에서 말이래 지금 우리말로 하면은 당연한 거 왜 물어보노? 어? 당근이지 한 번 더 야 곰이 응가를 하나? 숲속에서 말이래 우리말로 하면은 당연한 거 왜 물어보니? 당근이지 One last time 야 곰이 응가를 하나? 곰이 대변을 보나? 곰이 똥을 싸나? 숲속에서 말이 되는 거야. 자, 우리말로 하게 되면은, 당연한 거 왜 물어보나?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라? 당연한 거 왜 물어보나? 당근이지 정도 표현하는 거. 아시겠죠? You guys did a great job. 정리해보면, let's review. 곰이 대변을 보나? There's a bear shit. 숲속에서 말이 돼. In the woods. 곰이 숲속에서 응가를 하나? There's a bear. 숲속에서 말이 돼. In the woods. 하지만은 Hey, does a bear shit in the woods? Does a bear shit in the woods? Hey, do you know how to cook? Do you know how to cook? 짜장면? Hey, I'm Chinese, man. Does a bear cook? Does a bear shit in the woods? 한 개 더. Hey, do Korean students have to take a 수능 test? Hey, does a bear shit in the woods?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아시겠죠? 아니면 Hey, are you good at are you good at, Korean? 이렇게 묻는 거야. 외국인 친구, 우리한테. Hey, there's a bear shit in the woods? 당연한 거 왜 물어보니? 그제 이렇게 할 때.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중국인한테, 야, 니 짜장면 만들 줄 아나니까 당연한 거 왜 물어보노? 이때 영어로, there's a bear shit in the woods? 외국 아들이 우리한테, 야, 한국 사람들 수능 쳐야 돼. 한국인들, 한국 고딩들 수능 쳐야 돼. 대학 가서 당연히 쳐야지. 당연한 거 왜 물어보노? There's a bear shit in the woods? 네 한국 외국 아들이 우리한테 대건 한국말 잘해요? 라고 물었을 때 Hey, does a bear shit in the woods? 이렇게 영어로 써주시면 된다는 거야. 즉, 당연한 거 왜 물어보는 이놈아야? 당연하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당근이지. 당연하지. Of course. Definitely of course. 정도의 뜻의 관용적인 표현이란 거 여러분께서 반드시 잡아가시고 외국인 친구들한테 이렇게 써먹으면 이놈아가 Hey, how did you get this? How did you learn that? 이렇게 물을 거야. 야, 니 그런 거 어디서 배워? 그러면 전 내가 그냥 문장에서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일단 책이랑 이렇게 많이 보면서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잡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시험 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오늘 Monday Blues라 그죠? 월요병 때문에 되게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이렇게 깝치는 이 강의 같이 들으시고 힘을 낼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야무지게 힘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한 주 그러니까 생각한 대로 사람이 움직인다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지금 말 그대로 보실까 오늘의 나의 모습은 어제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힘들고 저도 힘들고 하지만은 Let's pretend to be happy every day. 항상 이렇게 행복해하고 Or let's pretend not to be tired. 피곤하지 않은 척 이렇게 척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또 그렇게 뇌는 어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따라가게 되거든요. 신체가.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There's a bear shit in the woods. 이 표현 곰이 숲속에서 대변보라 곰이 숲속에서 응가를 하나 즉 쉽게 말해서 네 당연한 걸 왜 물어보나 여기서 다시 표현이 뭐라 되냐면은 당연한 거 왜 물어보나 당연한 거 왜 물어보나 이 표현이라는 거 반드시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근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고생하셨고 내일 좀 더 좋은 표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I'll see you in the next video and in the meantime please review what we learned today and in the meantime take good care of yourself Bye This is from 전대건 수고하셨습니다